아, 2022년 첫 불안성어입니다. 깨끗한 녀석이 올라왔어요. 네, 지금 소양댐이 발전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래 평소 같았으면 발전의 시간은 오전 8시였어요. 근데 지금 어제 13시부터 발전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물의 발전량은 뭐 제각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발전을 다른 시간대로 변경했는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원래 평일날 발전 시각하고 주말이 좀 다르긴 했었는데 어제 13시부터 지금 9시 40분입니다. 토요일은 9시에 발전이 중단됐었어요. 이 물이 흘러내려오고 난 다음에 2시간 뒤가 가장 그 낚시하기 좋은 상태인데 지금 뭐 물이 많아서 낚시하기가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들어갔을 때 피딩 타임은 11시였어요. 물이 거의 흘러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제 발전이 중단이 되고 물이 이제 점차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때부터 라이즈가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좋은 조과를 보이긴 했는데 야 진짜 이렇게 발전 시간 항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전 시각을 확인하고 꼭 춘천에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낚시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참 멋있어요. 벚꽃나무가 본격적으로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